안녕하세요. 할로 트래킹의 정우 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온 12선녀탕 코스 설명 해보려고 합니다. 네, 12선녀탕은 설악산 서북능선 중 일부잖아요. 네. 그리고 설악산 대종주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여기는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동서울 터미널에서 남교 터미널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내려서 남교리 탐방지원센터까지 약 1.5km 정도 이동하시면 되는데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동서울 터미널 기준 첫 차는 오전 6시 49분에 있고요. 다만 하산 후에는 원통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백담사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리는 각각 13km, 4.4km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 시간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곳으로 택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 내비에 남교리 탐방지원센터를 검색해서 오시면 되죠. 가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작점에 화장실도 있고 매점들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무료죠. 무료입니다. 오늘 코스는 남교리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복숭아탕을 찍고 원점 회귀를 하는 약 8.2km 코스가 되겠습니다. 누적 상승 고도는 456m, 산행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지호랑 같이 갔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고 아마 일반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쉬는 시간을 자주 길게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스는 설악산 코스 중에서 가장 쉬운 코스고 길 정비가 정말 우수했어요. 맞아요. 초반부터 복숭아탕까지 계곡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원했죠. 그리고 초반 2km는 거의 평지 수준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다만 길 정비가 정말 좋아서 특별히 위험한 요소는 없었어요. 시작하고 2.7km 지점에서는 이날 첫 번째 폭포죠. 응봉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 눈에 담고 가시면 되시고요. 복숭아탕 직전에 험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난간을 잡고 올라가셔야 하는데 조심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복숭아탕 이후에도 험도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복숭아탕 이후로 산행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준비를 잘 하시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코스에는 쉴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계곡 근처에 평평한 돌들도 많아서 계곡 바로 옆에서 좀 이제 물소리를 들으면서 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휴식 포인트가 많은 만큼 크게 힘든 코스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트레킹화를 신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트레킹화가 없으셔도 운동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좋았던 게 하산하자마자 매점과 식당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 저희가 배가 고팠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를 바로 했었는데 아,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맛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이 아주 그 피로를 싹 씻게 하더라고요. 12선녀탕 굉장히 좋은 코스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는 이 코스 진짜 강추드립니다. 가을에도 단풍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